안녕하세요. 한국 아덱스 기술 영업팀에서 접착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전영수 과장입니다. 저번 온라인 아카데미 1강에서는 타일 접착제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일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아는 것은 안전한 시공을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타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일은 크게 독이질, 자기질, 폴리싱, 포세린 타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타일을 굽는 온도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특징이 달라집니다. 먼저 독이질 타일과 자기질 타일을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독이질 타일을 굽는 온도가 자기질 타일보다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세린 타일과 폴리싱 타일은 독이질, 자기질 타일과 다르게 강한 압력이 가해져서 기본적으로 더 단단한 타일이 되는 것이며 표면이 유광으로 반짝이는 타일이 폴리싱 타일이 되고 거친 타일이 포세린 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각 타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은 고온에 구울수록 타일의 밀도가 높고 강도가 강하며 흡수율이 낮고 접착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밀도와 강도는 독이질이 가장 낮고 약하며 폴리싱과 포세린 타일이 가장 높고 강합니다. 타일의 종류에 따라 실제 강도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독이질, 자기질, 포세린 타일을 동일한 크기로 똑같이 잘랐습니다. 먼저 독이질 타일과 자기질 타일을 부딪혀 보겠습니다. 독이질 타일이 힘없이 부러져 버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이질 타일과 포세린 타일을 부딪혀 봤습니다. 독이질 타일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부딪혔던 포세린 타일과 새로운 자기질 타일을 부딪혀 봤습니다. 역시 단단한 포세린 타일과 부딪힌 자기질 타일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세린 타일의 강도가 가장 강하며 독이질 타일이 가장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타일의 종류에 따른 흡수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이질 타일의 흡수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자기질 타일, 폴리싱이나 포세린 타일이 가장 흡수율이 낮습니다. 흡수율이 높고 낮음은 접착력이 높고 낮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독이질 타일이 타일 접착제를 더 잘 흡수하며 접착에 가장 유리한 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폴리싱과 포세린 타일이 접착에 가장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타일의 종류에 따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이질 타일은 벽 타일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가 약해서 바닥에 사용하시면 깨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접착력이 잘 발휘되는 편입니다. 밀도가 낮아서 타일 속 빈 공간이 많아 접착제가 깊숙이 침투할 수 있고 흡수율이 높아 접착에 유리한 타일입니다. 독이질 타일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멘트 모르타르계, 타일 에폭시계, 폴리머 시멘트계 접착제 등 대부분의 타일 접착제로 부착이 가능합니다. 자기질 타일은 독이질 타일보다 밀도가 높아서 무거운 편입니다. 흡수율도 낮은 편이라서 접착이 쉬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벽은 독이질 타일로 하고 바닥은 자기질 타일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래도 폴리싱, 포세린 타일보다는 흡수율이 높아서 접착제가 타일 속으로 잘 침투할 수 있는 편입니다. 너무 큰 자기질 타일이 아니라면 백시멘트나 압착 시멘트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바탕면이나 시공하려는 공간에 따라 폴리머 시멘트계 접착제를 써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므로 폴리머 시멘트계 접착제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가장 붙이기 어려운 폴리싱 포세린 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리싱 포세린 타일은 독이질, 자기질 타일보다 밀도가 아주 높으며 무겁습니다. 흡수율은 0.5% 이하로 아주 낮은 편이라 접착제가 타일 속으로 침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독이질 타일 흡수율과 비교해 보시죠. 독이질 타일은 흡수율이 약 18% 되는데 폴리싱 포세린 타일은 기본적으로
0.5% 이하로 접착에 아주 불리한 편인 것이죠. 하지만 강도가 아주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밟게 되는 상업 공간 등에는 기능적으로도 강점이 큰 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폴리싱 포세린 타일을 안전하게 붙일 수 있는 접착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타일의 특성상 떠붙임 모르타르, 백시멘트, 압착시멘트, 아크릴 본드계 접착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접착력으로만 따지면 에폭시계 접착제도 가능하지만 폴리머 시멘트계 접착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폭시계 접착제로 폴리싱 타일을 붙이면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겨서 접착 면적 대비 접착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폭시계 접착제는 탄성이 하나도 없어서 충격에 약한 편이라 타일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폴리머 시멘트계 접착제는 톱니옥손으로 바탕면과 타일 배면에 접착제를 골고루 바를 수 있어서 안정적이고 탄성이 있어서 에폭시계 접착제보다 충격이 강해 폴리싱, 포세린 타일 시공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타일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타일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접착제를 선택할 때 알맞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강의는 바탕면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흡수면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며 바탕면에 따라 어떻게 시공하면 안전한지는 다음 온라인 아카데미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